저희가 이제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놓은 거를 얘를 가지고 생성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상 클래스에 대한 생성을 한번, 수상 클래스 생성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앱스트랙트 클래스, 그래서 AC2 이렇게 쓰시고, New 하시면서 앱스트랙트를 그냥 써요. 앱스트랙트를 그냥 쓰셔서 이렇게 생성자, 그 생성자 보이시죠? 가를 보셔갖고, 아시겠죠? 생성자 위에서 생성을 합니다.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뭐라 해야 되나? 수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구현을 해서 생성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되시겠죠? 생성자를, 예전에는 생성자만 써가지고 여기다 세미콜론 바로 찍어서 구현했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은, 생성자 이걸 구현하시면서 지금 현재 다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구현해서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왜 그러냐면 추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메모리에 올릴 게 없어요. 올릴 게 없으면은 메모리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올릴 수는 없고요. 구현을 반드시 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 주석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상 메서드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이제 구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메모리에 올릴 것이 없어서 못 올립니다. 없어서 올리지 못합니다. 못 올립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그래서 반드시 구현을 해서 생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한 번만 구현했잖아요. 이렇게 구현하시는 거는 한 번만 사용하려고 보통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클래스로 저장하지 않죠? 클래스로 저장하지 않으니까 이 지금 현재 요 테스팅하고 있는 이 클래스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건 재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재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재사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 클래스에서만 사용하고 버린다. 그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벤트 처리 같은 거, 이벤트 처리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는 딱 한 군데서만 뭔가를 처리를 하면 끝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이벤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화면단 구현하는, 화면단을 구현해서 처리를 하는 형태의 AWT, 스윙 이런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러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이런 프로그램 형식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짜십니다. 이해되시겠죠? 클래스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얘를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하지 않고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은 딱 한 개만 거기서만 어떤 처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구현해놓지 않는 메소드들을 직접 생성을 하면서 구현을 해서 넣어줘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화면단에서 지금 저희가 짜는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클래스를 다 만들고 형식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더라도 실제적으로 뉘에서 쓰는 거는 그 앱스트랙트를 상속받아서 실제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쓰도록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추상 클래스 구현을 안 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은 이제 추상 클래스로 볼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구현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new를 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가 있습니다. 구현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받으면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은 이제 자기 걸 생성하기 전에 이제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는 부모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거에 와서 사용합니다. 추상 메소드로 되어 있는 거는 자기가 전부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일단은 처리문만 쫙 나열된 거고 올 추상입니다. 올 추상.
모두가 수상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없습니다. 생성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abstract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이제 SRC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세요. new 하시고 이제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여기다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뭐 calculator에 해당되는 calculator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calculator. calculator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calc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리저브드 워드로 이미 자바에서 그 뭔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1 되시겠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은 인터페이스 1로 해주세요. 클래스 이름은 calc라고 써주세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시고 얘는 이제 사칙 연산을 계산하는 저희가 쓸 때 사칙 연산 연산을 하는 객체입니다. 클래스 만들 거고요. 그 얘 갖고 있는 거는 퍼블릭 다른 클래스에서도 다른 패키지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티자고요. int 인티자 타입이고 리턴 타입입니다. 출력되는 게 그 다음에 더하자 add이고요. 그 int 뭐 a 콤마 int b 그 인티자 두 개를 받아서 return a 플러스 b 여기까지는 아시죠? 뭐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출력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출력하라는 것은 밖에서 쓰셔야 됩니다. 연산의 결과를 다 보면 출력해라라는 것은 밖에다 쓰시는 걸로 이렇게 하십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add 썼으니까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가지 add도 있고 subtract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그래서 빼기는 subtract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이제 multiply 그래서 multi 그래서 멀 이렇게 쓰시고 곱하기입니다. 곱해서 리턴해 주면 되고 div divide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하자 슬래시 되셨나요? 되시겠죠? 사칙 연산을 전부 다 하는 객체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한 게 내가 객체라고 아직 생성 안 했으니까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게 만들었고요. 자,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기초적인 연산은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연산이 가능한 이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더하기 빼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new 하셔서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다가는 더하기 add 더하기 빼기 subtract sub 클래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하고 빼기만 하는 클래스입니다. 나는 요것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하나 플러스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피니시 누릅니다. 피니시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자, 뭐 이제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뭐 실행하자 뭐 퍼블릭으로 만들면 되고 퍼블릭으로 만드시면 되고 실행하고 나서 뭐 리턴 되는 건 없습니다. 보이드 뭐 실행하니까 익스큐트 뭐 이 정도 만들겠습니다. 가로 닫고 주괄하고 엔터. 제가 하는 것은 기초연산에 해당되는 더하기하고 산술 연산 중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만 필요합니다. 빼기만 사용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나는 더하기 클래스 이름도 그래서 add 더하기 subtract sub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되었나요? 예, 이렇게 써놓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 더하기 계산하는 칼큘레이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칼큘레이터를 이제 칼큘레이터 뭐 칼큐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임포트 안 해도 되고요. 뭐 저희가 C 이꼴로 쓰겠습니다. C 이꼴로 new에서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시고 칼큘레이터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씁니다. 쓰시면 자 더하자 C 소스시고 C 점 add 해가지고 C 콤마
수 있습니다. 빼자, 빼시면 또 여기다 서브스트랙트 서브 쓰시고 C,5에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됐죠? 됐죠? 그런데 저희가 시소를 쓰시고요. 쓰시고 C점이라고 쓰시면 시소를 썼는데 시스템.어.점 프린트엘이니 안 나온다. 얘기는 위치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메소드 안에서 이런 게 동작을 하는데 메소드를 안 쓰면 이 동작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소를 썼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시스템.어.점 프린트엘이니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 이거 메소드 안이 아니고 메소드를 안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야 이렇게 많네. 선택 같은 것도 힘들고 되시겠죠? 멀티플라이도 있고 DIV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잡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점으로 쓰는 거 대신에 아 나는 add하고 더하기하고 빼기만 필요하다고 아시겠죠? 빼기하면 필요하다고 갑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인터페이스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해주세요. 인터페이스 클릭 하시고요. 더하고 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add subtract interface 쓰겠습니다. 아까는 클래스 만든 거고요. 지금 인터페이스 만듭니다. add subtract interface 되셨나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고요. 클래스로 만들어도 여기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이름만 잘 적어주시고요. 되셨죠? 적어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클래스하고 다른 점은 이게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로 바뀌었다. 클래스로 만든 사람은 여기가 클래스로 돼 있으세요. 클래스를 지우고 인터페이스로 쓰면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뭐하고 뭐만 한다고요? 더하기하고 빼기만 한다고요. 아시겠죠? 나는 only, 단지 이런 겁니다. 단지 더하기랑 빼기만 한다. 빼기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add, subtract 해당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더하는 더한다. add 쓰면 되니까 public 쓰시고요. 인티저 타입으로 나오고요. add 메소드고요. 가로 열고 int a 받아요. int b 받아요. 계산은 네가 알아서 하고 세미콜론. 나는 더하는 명령어만 있으면 돼요. 되시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 앱스트랙트예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라고 안 써도 된다. 인터페이스는 자체가 앱스트랙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구현을 안 했다고 해서 앱스트랙트라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되었나요? 네. 쓰시고요. 그 다음 뺀다. 뺀다는 것을 이렇게 쓰는 거죠. 뺀다. 똑같습니다. public, integer고 subtract이고요. int a를 받아서 int b를 받아서 계산할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나는 뺀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한다, 뺀다. 되시겠죠? 네. 나는 더한다, 뺀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를 쓸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그 add subject class를 만들면서 calculator로 만들었더니 명령어도 많이 나오고 되게 힘드네.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만든 거를 calculator가 상속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속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상속은 implements입니다. I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번 누르면 implements라고 해서 바로 자동 완성됩니다. 그 클래스 뒤에다가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extends 다른 거는 implements입니다. 아시겠죠? 상속받는데 extends는 클래스 상속, implements는 인터페이스 상속. 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add subtract interface를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add 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상속받도록 만듭니다.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add subtract 클래스에 다시 돌아오시면 그 calculator로 타입을 선언하면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타입을 칼큘레이터로 선호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칼큘레이터에서 상속받은 부모 걸로 타입을 선언할 수 있다. 부모 것으로 되시겠죠? 얘 인터페이스가 그 칼큘레이터가 얘 add subject 인터페이스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부모, 얘가 자식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add sub 클래스에다가 인터페이스로 add 뭐 sub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언되시는 거 보이시죠? 되시겠죠? 선언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 푼 다음에 C점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여기 C점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여기 add 있고요. add subject 있고요. 나머지 안 보이시죠? 됐죠? 얘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놈만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되었나요? 실제적으로 칼큘레이터를 뉴하시면 칼큘레이터 부분이 이제 네 개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하나 둘 메소드가 한 개는 add, 한 개는 subtract, 한 개는 multiply, 한 개는 divide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이렇게 메소드 자체는 네 개가 다 올라갑니다. 아시죠? 근데 얘를 어떤 타입에 쓰고 있는 거예요? add하고 subtract만 쓸 수 있는 여기 인터페이스입니다. 얘는 클래스고 생성해서 여기다 끼워 넣기 합니다. 매칭되는 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쟤는 안 쓸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구현이 안 돼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끼워놔서 여기다가 착 해가지고 맞춰서 넣어놓는 거죠. 됐죠? 하시면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만 호출하시면 얘를 호출하면 이쪽에 가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얘도 호출하면 얘가 가서 호출이 됩니다. 얘도 여기 애들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여기 있는 뭐 멀티플라이하고 디아이브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타입이 요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아시겠죠? 접근할 때 이렇게만 할 수 있고 여기 멀티플라이하고 div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쓰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점 해가지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 다시 하겠습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나누기만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또 만듭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하세요. 뉴하세요. 쓰시고 인터페이스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곱하기, 멀티플라이, MUL, 그 다음에 DIV, 나누기, DIV,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굳이 인터페이스라고 이게 쓰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쓰지는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만들 때 이건 클래스다, 이건 인터페이스다 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자, 쓰시고요. 이제 클래스 만드는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인터페이스로만 글자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피니시 누릅니다. 그럼 여기 인터페이스 이제 클래스 만드신 분은 여기 클래스인데 얘를 인터페이스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딱 뭐만 한다고요? 딱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만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곱한다 나눈다 요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만듭니다. 곱하기 버블리 쓰시고 인티자 타입으로 나오고 곱하기니까 멀티플라이 인티자로 a 받고요 인티자로 b 받고요 세미콜론 구현은 하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얘는 곱하기입니다. 곱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하셨겠죠? 뒤에다가 나누기 밑에 있는 거 복사하셔서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나누기도 그 여기다가 div로 고치면 되겠죠? div로 고치시고 인티자 A와 인티자 B를 받는 건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받는 건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칼큘레이터에 보면 더하기 빼기는 그 add subtract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요거 쓰는 것은 따로 필요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요거는 여기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 만들었죠? 물 DIV 만들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콤마 치고 MUL DIV 멀티플라이 DIV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다중 상속이 가능하십니다. 다중 상속. 그래서 다중 상속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필요해서 내가 일부만 이쪽에 일부 필요하고 나머지 또 필요하지 않고 다른 일부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렇게 일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dd, subset, multiply, div,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상속받도록 만들면 타입을 이 타입으로 쓰면 이제 add하고 subset만 쓰고 이 타입으로 쓰면 여기 multiply하고 div만 쓰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쪽이 부모, 여기가 자식, 얘가 부모, 얘가 자식.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끼리는 상관이 없고.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래스를 이제 한 개 더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subset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시고요. 이번에 클래스는 이제 multiply mul multiply mul 그 다음에 div divide div 클래스 이거 만들어 주시고요. 자, 피니시 눌러주세요. 여기는 단지 뭐만 한다고요? 뭐만 하는 클래스라고요? 곱하고 나누기만 하는 클래스예요. 빼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그 칼큘레이터라고 전부 다 만들었어요. 되셨나요?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다가 야 메소드 만들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public 메소드 만듭니다. void 그 다음에 execute execut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 열고 엔터 곱하기만 처리가 되는 이제 멀티플라이 div 인터페이스 그래서 md 쓰겠습니다. 이 꼬로 new에 생성합니다. 칼큘레이터를 생성합니다. 칼큘레이터를 생성하면 칼큘레이터 안에는 사칙 연산이 다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시겠죠? 다 있어요. 되시나요? 네, 실수 하셔가지고 md. 쓰시면 더하기 빼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나누기 곱하기만 보입니다. 되셨나요? 나누기 곱하기만 보이고 얘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거다 라고 써져 있죠? 되셨나요? 점 쓰시고 거기에다 이제 그 곱하기는 멀티플라이 쓰시고 여기다가 10 곱하기 2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는 이제 div로 해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가능하지만 그 add하고 뭐 subset 그 더하기와 빼기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페이스 그 칼큘레이터는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이게 add도 있고 subset 있고 multiply도 있고 div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있는데 얘를 이렇게만 쓴 거죠. 이렇게만 써서 여기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타입으로 이걸 생성해서 얘 new는 얘기를 합니다. new 생성을 new를 하면 네 가지가 다 생성이 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없는 게 아니라서 add하고 subtract가 필요하면 다시 캐스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칼큘레이터로 칼큘레이터 캐스팅하면 다시 add하고 subtract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쓸 수도 있으신 거고 근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new에 생성하셔서 생성한 주소를 이쪽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멀티플라이하고 div밖에 없습니다. divide밖에 없어서 이걸 통해서 사용하니까 멀티플라이를 하면 이쪽에 있는 게 처리가 되고 div를 처리하라고 시키면 여기는 처리됩니다. add하고 그 subset는 그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 상태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인터페이스를 다시 캐스팅해서 칼큘레이터 그 클래스로 하면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스팅해서 쓰시면 앱스트랙트와 서브스트랙트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캐스팅해서 써야 한다. 반드시. 이해되시겠죠? 인터페이스로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사용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플라이하고 DIB만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